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구직기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와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그 어묵한 시절에도 학자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로 정치를 하셨습니다. 냉전 수구 세력의 비난과 진보 진영의 이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저 이해찬 대통령을 모시고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저는 민주당 20년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수구 냉전 세력이 집권하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이 그 역주행을 막았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4번, 5번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부 20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당대표는 야당의 거센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순수함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당 대표들 압도할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심한 비난과 부당한 질타도 감당해야 합니다. 2020년 총선까지 몇 차례의 파도가 우리 당을 휩쓸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당의 단결입니다. 사심없이 당을 이끌 노래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 이해찬 이상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당원 동지들이 무한한 사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든든한 정당,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책임 총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대연 동지를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해찬 당대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냥 실제 총선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고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역사적인 싸움.